첫 번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퀴즈. 자 이제 드디어 제가 나눠드릴 준비한 이걸 실시간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그 학교에서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들 기말고사 끝나고 골든벨 하시라. 근데 요게 뭐냐? 그냥 A4용지 커팅한 거예요. 이것도 이런 거 그냥 사다 보면 또 1,000원, 2,000원 들잖아요. 아무리 싸도. 근데 그렇게 팔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코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휴지를 뭐라 하고, 수성사인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뭐예요? 매직 블럭인데, 이거 20개인가 30개에 1,000원이에요. 요렇게 준비를 세팅을 해가지고, 저는 보강이 들어오잖아요. 생활지도 보강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학교폭력 예방 퀴즈 하는 거예요. 개념 없다, 한탕 말고 치료하게 교육하자. 이긴 놈이 질진 놈이 이긴다 이거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자, 그러면 1번부터 실제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다 이제 답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중간중간에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드릴 거니까 그때 맞추시면 나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나중에 남아도 문제예요. 자, 1번 친구가 갚을 확실한 약속도 안 하고 갚지도 않으면서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해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OX. 자, 오 하면 요거를 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그 반의 회장과 부회장 학생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에서 만약에 오가 답인데 X로 한 애들은,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이걸 빼서 합스티를 수거해 가는 거야. 그러면 아예 애들이 그 속일 수가 없지. 이렇게, 오케이? 자, 동그라미 담아줬어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바로 이 1번 문제가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만들게 된 계기예요. 이게 94년도에, 94년도에는 이 학교에 일진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양아치, 전선의 칠봉주.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보니까 매점 앞에서 이걸 딱 있다가 애들 지나가는 물건, 매점에 물건 사러 온 애를 어느 정도 봐서 삥을 뜯어. 좀 세 보이는 애는 나 500원만 꽂아. 약해 보이는 애는 500원만 꽂아. 그리고 세 보이는 애는 100원만 꽂아. 근데 이 녀석들이 사안 조사를 할 때 자기들이 돈을 삥 뜯었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왜? 손님 빌렸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헐, 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 세상이. 그래서 개념 교육이 필요하겠다. 아, 이것들이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있는데 확신의 차이더라고. 절대 빼앗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학교폭력 설문조사할 때 늘 이래서 갚을 기약 없이 돈을 빌리는 건 뭐다? 학교폭력이고 형사법상 괴해다. 무슨 죄? 금품갈취인데 그걸 형사법에서는 기업죄라고 합니다.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 네? 금품갈취. 아니, 잘 맞추시면 뭡니까? 아니, 곤란하세요. 네, 금품갈취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는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지나갈 때마다 걔네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갚을 기약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건 뭐라 그래? 그 손가락 되게 흔들어라. 뭐라 그래? 걔네들 집요하게 교육시켜. 그럼 그 돈 가지고 공갈죄다 하는 걸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한 게 이 1번이 바로 이 30년 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애들이
낯선 행동을 점점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중에 이제 베스트 10을 고른 거고, 저기 가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취재를 여기 가보시면 제가 2010년부터 했던 생활 학교폭력 예방 취재가 수백 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재산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이 이 개념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애들이 몰라. 이런 법, 생활법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를 가진 분은 누구냐? 당연히 부모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부모님이 바빠. 애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게 너무 많아. 그렇다면 두 번째 페어런트는 누구다? 그걸 영어에서 네 페어런트라고 합니다. 네 페어런트. 제 부모, 또 다른 부모.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좀 바꾸자. 어차피 다가올 미래인데. 아니 다가올 미래는 뭐야? 벌써 30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자, 2번. 아파트에서 친구가 자격으로 주는데 나는 문제다. 동그라미 X. 네? 어디 있다? 하나, 둘, 셋, 드세요. 이렇게 왜 드는 거야? 동그라미 X. 네. 자, X 정답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기서 지도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야, 난 1층에 있었어. 야, 새끼야, 너 미친 짓, 너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CCTV는 녹음이 되어 왔네요? 안 돼요. 너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100이면 99번 너는 공범으로 취급된다. 넌 왜? 망을 받기 때문에. 방법을 공동창업이 실제로. 네. 이렇게 문제들이 곤란하나씩 하나씩. 3번. 자, 이제 난이도가 좀 되지 않을까요? 자, 휴대폰에 녹음을 해도 된다. 동그라미 안 된다. X. 동그라미 X.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안 된다 X. 땡 동그라미 안 된다 된다. 녹음을 해도 된다? 된다 동그라미 된다 된다. 네 된다요. 이제 선생님 주소 기다리세요. 학교장 발전 선생님. 이렇게 뛰어오는 거야. 네.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요. 단 주의할 것. 이거를 제3자에게 노출시키는 건 죄가 돼요. 그 녀석이 나에게 욕한 거를 녹음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막 퍼뜨리고 다녀. 아무 개가 나한테 이렇게 욕했다. 이거는 범죄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4번. 장난으로 놀라게 한다고 친구들을 숨겨놓았다. 장난이야, 제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제가 있습니다. X. 두구두구 준비하시고, 쏘세요! 장난이야, 제가 없다? 있다. 그러니까 X가 동그라미. X는. 애들이. 도둑질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더라. 그러니까 내 놀래키 하지를 나갖고 숨겨놨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자전거 절도범을 제가 찾아냈어요. 페이스북으로. 야, 자전거 없어졌다는데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강력한데 그게 없어져. 빨리 찾자.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5분 안에 신고가 들어왔어. 본인이. 손님 제가 놀라게 해주려고 숨겨놨대. 그럼 시계가
아주 성향이 안 좋은 놈이거든요. 근데 도둑은 잡는 거야, 쫓는 거야? 쫓는 거야. 그래, 알았어. 고맙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교실에 이런 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일단 노래도 제가 절도라 해요. 절도 개념송 2, 6 되는 것 같아요. 자, 5번.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 동그라미. 소년원에 간다. X.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 동그라미. 소년원에 간다. X. 가지 않는다. X.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가장 고난도 문제입니다. 정답은 소년원에 갑니다. 네, 갑니다. 지금 우수수 떨어졌어. 떨어지신 분 손 들어봐. 이거 맞추면 이상합니다. 네, 맞추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 거냐면, 이 문제가 사실은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소년원은 형사처분이 아니에요. 그건 소년 보호처분이라고.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소년원이에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서수령도 제가 소년원 선생님들하고 4년 동안 직무연수를 했어요. 소년원의 주기능이 지금은 점점 교육으로 가요. 그래서 4년을 여름방학교 직무연수 선생님들 연수를 했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계장님, 초등학생들이 소년원에 어느 정도 있나요? 그랬더니 소년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1년에 한두 명 들어갑니다.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애들 분명히 알려주세요. 1년에 한두 명으로 그리고 증가추 제대로. 소년, 그러니까 10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폐자벌전이 필요하지. 선생님들 많이 떨어졌잖아. 그치? 자, 폐자벌전 합니다. 요거는 심리게임이야. 그냥 1번, 2번, 3번 게임. 뒷담 깐 놈 1번, 뒷담 전한 놈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크지? 정답. 이건 정답 없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답을 하신 게 정답이야. 그럼 그분은 폐자벌 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1, 2, 3번 이게 정답이었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신 게 정답이에요.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보여주세요. 서로 보여주세요. 자, 서로 보여주세요. 몇 번이 제일 많아? 자, 보세요. 선생님 서로 보세요. 네, 몇 번? 2번이 가장 많아. 그래서 2번 택하는 선생님은 다 패자 부활하셨습니다. 오! 괜찮죠? 2번. 근데, 아이고, 이런, 이 게임도, 이게 하나, 선생님들이, 이, 우리 생활교육부는 끊임없이 생활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애들이 싸워서, 한 놈이 코가 부러졌네? 그래서 사안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뒷담 갔다고 B가 전해줬는데 그래서 C가 가서 A를 콧등을 부러뜨렸는데 정작 알고 보니 A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코가 부러졌다는 건 상당히 사랑하는 심각하다. 아, 이 개념 없는 것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개념 없다 한탄하고 치료하게 피하지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할까 그러다가 우연히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서 건너는 거 있는데 온라인에 상영되어 있던 인형 고개를 다 끄덕 이러고 있는 거야. 하, 바로 저걸 거기서 힌트를 얻어 온라인에 상영되어 있던 저 셋 중에 누가 가장 찌질아. 그때부터 만들고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었어.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셨던 학교에서는 거의
만화학에서 이걸 전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전교 차원에서 자치적인 시간에 위임무를 배포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전교생 다 통계를 내가지고 매점, 뭐 이렇게 식당, 입구에다 붙여놨어요. 교실에도 붙여놨어요. 교실 거울 뒤에다 붙여놨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찌질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집단 전환 문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화 자체를 아예 키우고 나 자꾸 이거 보면 이 스토리 볼 때마다 자꾸 옛날 추억이 소환되는 거야. 6번은 예방이 최고예요. 중학교 2학년 애가 1학년 애를 불러다가 화장실에 싸대기를 때렸어요. 근데 고막을 정통으로 맞았네. 고막 재생 수술하면 재생 수술은 그렇게 또 돈을 너무 많이 안 들어. 근데 만약에 정신적 피해 보상이 들어가 보면 버리면 집안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법도 없이 고막을 터뜨려가지고. 근데 정작 고막을 터뜨린 얘네는 가난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 조선 가정이야. 그럼 좀 꼭 재생 수술을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애들이 다 물었어요. 그러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형사법서의 형법에서는 담벼락셨다. 그 아이가 팔짱을 끼고 있고 또 위협을 느꼈다면 그 아이도 공범이다. 왜? 저항할 의지를 무력화시켜서 그렇다. 그래서 그냥 6번 보너스 무겁게다. 동그라미 X 아니다. 7번 역사를 잡고 폭력 중에 상해. 상처만 입었어도 폭력이 그래서 X. 8번 이건 제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때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술이 뻑 갔어. 술 먹고 나오다가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남의 짐차를 후보 후프집 앞에 있는 짐차를 제 자전거로 안고 타고 가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인사부서이니까 112를 불렀네. 파출소 갈까 나중에 북부경찰서까지 가버렸네. 그러면 현지 교사가 그러면 절도 의사가 있어 없어? 없겠지? 택도 없다. 그게 검찰까지 넘어갔습니다. 환장한다. 그게 절도는 절도인데 미필적 뭐 고의에 의한 절도라.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애들이 더 재밌어요. 아, 야 선생님도 이래가지고 걸려. 응? 네가 술 취해서 깜찍거려? 너는 현행범이야. 그럼.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두 번 잘 읽어보시고 답해보세요. 길다. 이번 두 번은 실제로 제 제자가 페이스 팬들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색을 배웠는데 스토리는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얘가 태권도 사품이야.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먹다리까지 안 돼. 태권도 사품이면 주먹다리는 잘 못해요. 하나 가진 척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욕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녹음했다가 고소했어. 300만 원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이 나와. 선생님
도대체 왜 같은 걸 두 번이나 돌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해석을 해줬어요. 앞에 거는 모욕죄, 형벌사. 그 뒤에 거는 뭐야? 정신적 피해. 네,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 이게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수업했죠. 그 다음에 복도를 지나가다가 애들이 유혹한 소리를 듣죠? 그럼 다가갑니다. 그래서 욕하고 욕하면 얼마? 욕하고 욕하면 얼마? 모두 얼마 들었어요? 300 더하기 100, 4, 400 이렇게. 그렇게 돈 많아? 세대권 통장에 400 있어? 이렇게 교육을 해. 시법하게.